안녕하세요. 불철주야입니다. 오늘은 헬멧의 특근 버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함급을 타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특을 보호할 수 있는 풀페이스 헬멧을 착용하고 계실 겁니다. 헬멧만큼 특근 버클 방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버클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헬멧을 쓰지 않은 것 같은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버클 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클은 크게 원터치 방식의 퀵 릴리즈 버클과 클립 모양을 끼워놓은 클립 버클, 자석을 활용 특정 방향으로만 분리되는 마그넷 버클, 강한 충격에도 풀리지 않는 D링 버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전통적인 방식이며 고가의 헬멧에 주로 적용되는 게이 D링 방식입니다. D링 방식은 나머지 버클 방식과 달리 스냅만 채우게 되면 버클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 습관화 시키는 게좀 어렵지만 숙달되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D링 방식의 체결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엉키지 않게 이렇게 엉키지 않게 다 풀어주시고요. 제대로. 그 다음에 링두 개를 관통을 시킵니다. 그대로 이렇게 관통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관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D링 두개 사이를 벌려줍니다. 벌려주고 이 부분을 여기를 끈을 관통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서 이제 조이는 양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불편하지 않게 적당히. 이 사이를 벌려주면은 끈이 있죠. 이 끈. 이 끈이 이 용도입니다. 풀어주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당기면 이런 식으로 풀려요. 잡아당기면 조여지고. 조여진 상태에서는 잘 이렇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잘 당겨도. 그래서 이 끈을 잡고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적당히 조여주시고 난 다음에, 헬멧이 크게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고개를 숙였을 때 이게 끈이 당기지 않게, 목을 누르지 않게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분을 스냅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반대로 이제 탈거할 때, 탈거하는 방법은 역순입니다. 이 부분을 빼고 이 끈을 잡고 이렇게 좀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D링을 사이를 두 개를 벌려줍니다. 그리고 당기면 쉽게 이렇게 빠집니다. 다시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끈을 꼬이지 않게 핀 상태에서 D링 두 개를 동시에 관통을 시킵니다. 그 다음 D링을 사이를 벌리시고요. 그 사이로 나머지 끈을 관통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이고 풀고. 조이고 풀고 해서 조종을 합니다. 좀 목이 답답하면 조금 풀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냅을 채워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더 안전하게 라이딩이 가능합니다.